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던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. 저녁까지 곳곳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. 잠시 주춤했던 무더위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.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며 덥고 습하겠습니다.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그쳤지만 경남 남해안과 제주 등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또 내일은 경남 북서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5에서 최대 40mm의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. 낮 기온 양산이 31도, 김해 30도까지 오르겠고요. 무더위가 다시 이어지면서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한 가운데 남해상으로는 짙은 바다한계 주의가 필요합니다. 당분간 무더위와 비 소식이 반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한 차례 비가 더 지나겠고요. 이 때문에 온열 질환과 호흡 피해에 대한 대비가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